백신 접종 이상 반응 관리는 담당 공무원이 하루 수십 통씩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. 충청북도가 SK텔레콤과 손잡고 AI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.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? 김기수 기자입니다.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유무를 관찰하는 보건소 역학조사팀입니다.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통화가 일상 업무 중 하나인데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.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한 20명, 30명 전화할 때도 있고요. 한데 이제 같은 내용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힘들고. 충청북도와 SK텔레콤이 백신 접종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누구 백신 케어 콜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. 누구 백신 케어 콜은 AI가 백신 접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 반응 여부와 접종 일정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. 지금 근육통이나 두통 증상 있으신가요?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시네요. 아, 네. 근육통, 두통에는 해열 진통제를 드셔보시고.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기기가 없어도 손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사람처럼 이해를 하고 또 사람처럼 말을 하는 대화 처리 기술이 같이 접목이 돼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. AI 기술 도입으로 상담 업무에 쏟아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다른 필요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백신 접종 일정을 안내하는 것도 AI에게 맡겨 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.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9월까지 저희도 도민의 70% 이상 접종이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.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업무를 대신하는 사실상 첫 사례로 효과가 입증되면 AI 기술을 도입하는 대민 서비스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. CJB 김규수입니다.